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오늘 특별 생방송 두 번째 시간, 종목 상담 시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자, 단알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설명할 테니까요. 단알을 가지고 계시면 단가랑 비중 좀 남겨주십시오. 자, 단알이 카카오 게임즈의 결제 업체로 선정돼 있다.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카카오 게임즈가 SK 바이오팜의 신규 상장 이슈에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는데 1억을 청약 신청을 하면 뭐 대여섯 주밖에 못 받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따상이라 그러죠. 자, 신규 상장주가 상장 첫날에 공모가의 90%에서 200%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200%까지 올라서 시작하고 상한가 가버리면 상당한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봤자 6주니까 16만원인가 수익 난대요. 16만원.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그 16만원의 차익을 얻기보다는 1억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봤고요. 자, 다날. 권한님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중하고 적어주셨으니까. 다날 지금은 신규 접근하시면 안 되겠죠. 언제 접근해야 된다? 자, 다날도 상당히 관심있게 봤던 종목인데, 여기 구간입니다. 그죠? 계속 이야기하던 포인트하고 다른 바 있나요? 자, 하락 추세는 이전에 돌려냈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 돌려내다가 강한 상승 이후에 조금 지지부진했으나 최근의 상황에 보면 다시 재반등하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퍼펙트한 포인트겠죠? 자, 이유는 말씀드렸고, N자 목표치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자, 오늘은 완전 핵심 노하우들, 필살기들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러프하게 계산해보면요, 이거 처음 하는 거니까 맞아떨어지는지 설득력인지 한번 같이 봐요. 자, 2200원이라 보겠습니다. 최저가 2190원입니다만 2200원이고 4600원입니다. 여기가 여기 갔다가 밀린 자리가 그러면 2400원의 갭입니다. 목표치 눈으로 보니까 목표치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얼마다? 2400원의 갭입니다. 와, 완전 주식 어디 하고 나서 지금 배우는 것 같지 않아요? 닥터 K는 섬세한 남자입니다. 2400원. 자,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나중에 강연회 할 때 130페이지짜리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죠? 그러면 자, 목표치 산정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여기 채널만큼 2400원 대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목표치 산정할 수도 있고요. 가다가 비교적 조정을 좀 받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여기부터 재반등. 뭐 여기 정도 봐도 되겠어요. 그죠? 3700원 정도의 재상승 구간이다 생각합시다. 그죠? 이렇게 조정 받았다가 가거든요. 그럼 3700원에 2400원 더하면 돼요. 2400원 더하면 6100원이죠. 얼마 왔습니까? 6100원 왔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눈으로 딱 봤을 때 목표치 왔기 때문에 설명을 딱 해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사면 되겠습니까? 목표치 인근까지 오면 흔들림이 세진다. 흔들림이 별로 없다? 답해보십시오. 흔들림이 많아진다. 1번. 아니야, 흔들림 별로 없어. 2번. 벌써 윗골이 달면서 흔들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망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는 3700원에 3700원 플러스 2400원 더하면 얼마? 6100원 맞죠? 6100원 그래서 목표치 인근까지 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자꾸 윗골이 달면서 부담 가지잖아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어제 종가에 담았다. 그러면, 처지면 곤란해요. 처지면 곤란하니까, 만약에 위로 치고 가잖아요. 6,100원 이상 올라가면 갭 상승해서, 내지는 상승해서 6,1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 좀더 홀딩 가능하나? 6,100원에서 헤딩하기 시작하면 일부 축소하시고요. 만약에 갭 하락해서 빠지잖아요. 마지노선을 정해 두십시오. 여기 양봉 5,400원, 5,420원 깨고 내려가면 좋지 않습니다. 조정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핀테크 쪽의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높은 데 샀다 이겁니다. 어저께 종가에 사면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자리보다 지금 얼마가 올라간 겁니까? 1800원 더 올라가 산 겁니다. 여기 정도에 살수 있다는데 여기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방송 꾸준히 듣는 사람들 말씀드렸습니다. 2평선, 21 2평선 우상향하는 종목에 2평선과 딱 붙은 자리에 매수하라 했습니까? 이렇게 이격 큰 자리에서 매수하라 그랬습니까? 방송 계속 들으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1번에서 사라 그럽니까? 2번에서 사라 그럽니까? 1번에서 사야 돼요. 2번에서 사는 우를 범했습니다. 왜? 욕심 때문에. 대박 더 갈까 싶어서. 그죠? 전략 그렇게 제시해 드립니다. 상승 시에 6,100원 못 넘어가면요. 일부 차익 실현 하시고요. 본인 단가 훼손시키면 일단은 빠져나오시기를 저는 권유 드릴게요. 위에서 적당히 놀면 차익 실현 일부 해 나가다가 확 무너진다 싶으면 적당히 던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억이 너무 커요. 기본입니다. 2억은 쪼피러 옵니다. 2억을 쪼피러 와요. 목표치하고도 더 간과한 게 뭔가? 앨리스님, 쓴소리가 약이 됩니다. 목표치보다 매수 포인트가 잘못됐어요. 매수 포인트는 여기인데 저보고 너 1억 투자해라. 내 1,000만 원 보태줄게 하면 안 합니다. 1,000만 원 안 받아요. 왜? 잘못하면 빠지면 1,000만 원 10%보다 더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너무 고점에 샀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산거 별로 잘했다. 저는 칭찬 못해요. 왜? 시장이 사실 사고 싶은 거 있었거든요. 뭘 사고 싶었다? KMW 사고 싶었어요. 이거 매매 많이 했던 종목이거든요. 여기서 던졌거든요. 그죠? 빠졌는데 올라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근데 왜안 샀다? 뭐 때문에 안 샀을 것 같아요? 시장 판단, 시장 판단.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나가지고 완전 개파락에서 끌어당기긴 합니다만 이거 아직까지 안심 못한다 이겁니다. 미국 시장 어떻게 됐다? 미국 시장 추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월요일 어떻게 된다? 빠져요. 빠지는 게 거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안 샀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변명인 것 같아요? 너입니다. 변명 아니에요. 안 사요. 왜? 올라갈 거 어느 정도 보여도 이거 패스하자. 먹기보다는 위험 관리해야 되겠다. 시장 판단. 두 가지가 위배되잖아요. 그죠? 두 가지가. 매수 포인트 엄청나게 높은 데 샀고 시장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권하님이 질문 주신 SN테크. 맞아요? 안 나오는데? 자, 안에 애자 아니고 밖에 애자네요. 그 정도 눈치는 있습니다. 자, 38,500원. 비중 40%, 38,500원. 일단 올라가고 있네요. 38,500원이면, 여기 정도 매수. 자, 크게 이렇게 지지저항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기관 매수세 최근에 좀 있었고요. 자, 아까 많이 봤던 모양들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아, 저항을 받았던 종목이 이 저항을 돌파하면 어떻게 바뀐다? 지지로 바뀌어요. 아이, 근황님 지지지지 이거 말고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 뭐로 바뀐다? 올라갔다 밀려도 여기 지지를 자꾸 하네. 여기 자꾸 지지하는 지지권이에요, 일단. 그죠? 지금 수익 중인데 수익을 잘 챙겨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치를 대충 봐도 여기 인근에서 조금 차익 실현해야 된다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대략. 이런 게 빨리빨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장 판단, 내지는 종목에 판단할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조정받고 다시 가는 여기. 또 계산 한번 해봅시다. 복습. 25,500원에서 여기가 얼마입니까? 24,000원 정도 되죠. 24,000원이면, 아, 44,000원. 그럼 19,000원입니다. 대략. 19,000원 여기서 더하면 19,000원 더하면 53,000원입니다. 53,000원 왔죠? 55,000원에서 1,500원 모질라요. 목표치 인근 근처까지 왔죠? 그죠? 거기에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5일선 무너지면 일부 좀 차익 실현했은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좀 줄이면서 가시라 이거죠. 좀 줄이면서.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추후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자, 지지권에 일단 왔으니까 여기 지지권, 볼린저 밴드 하단도 있고요. 60일도 있으니 추가로 한 4만 1000원권 60일만 지지한다면 일단 박스권 이룰 가능성 좀 있어요. 그러나 60일을 확 무너뜨리면 강하게 밀릴 수 있으니까요. 60일을 무너뜨리면 반드시 차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첫 번째 무너뜨린 거첫 번째 다행히 반등 나와도 일단 48,000원권 상당히 강한 저항권이다. 48,000원이면 지금 벌써 4,000원 정도 아닙니까? 10% 상황이잖아요. 10%좀안 됩니다만 48,000원권 잘못 넘어가면 여기 상단 잘못 넘어가면 차익 실현 또 일부 더 해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여기 올라탔는데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면 3분의 1 정도 차익 실현. 그렇지 않고 올라갔다가 대박 밀리면 또 3분의 2 차익 실현. 세게 더, 멀, 다, 더 밀린다 싶으면 다 차익 실현 가능. 그렇게 비중은 차익 실현 비중은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하락의 조정의 강도에 따라서 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밀리면 3분의 1 차익 실현 먼저 시행. 더 세게 막 음봉으로 팍팍 무너진다면 다 던져버려요. 일단. 60일이 무너뜨려지면 추세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그죠? 자, 또 다른 분. 다른 거 질문하실 분. 차익 없이 그냥 나왔다. 팔았단 말이에요? 40%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자, 비슷한 맥락이 있는 셀트리온을 한번 더 여러분들께 추후 전략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60일이 무너지면요.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은가 하면요. 60일 선이 거의 추세선이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추세를 이루고 갔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지지하면서 이렇게 추가로 상승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점을 높여 나갑니까? 고점을 높여 나가고 저점도 높여 나가는 게 상승 추세.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 고점이 낮아져. 그러면 추세대를 어떻게 꺾을 수 있는지 알아요? 여기에 저점, 고점과 대비해서 이루어진 저점을 기준으로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여기가 좀 남아있죠? 이렇게 꺾을 수 있어요. 그죠? 자,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닥터케이 보고 설명을 한번 해봐라면요. 올라가도요, 여기에
저항을 받습니다. 왜? 추세가 무너졌거든요. 여기 뭐라 온 줄 알아요? 넥 라인입니다. 조금 터프하게. 넥이 뭡니까? 목이죠. 모가지가 따였어요. 추세, 강력한 추세가 따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가면 무너진다. 잘 못 간다가 저항을 받는다가 기본이에요. 이렇게 받다가 올라타고 가는 종목도 간혹 있어요. 아프리카 TV가 옛날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러면 다행인데 확률이 많이 낮습니다. 강력한 추세를 무너뜨리고 나면요. 올라가기보다는 1번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2번으로 처지기가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2번으로 쳐졌을 때 여기가 또 지지의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 밴드로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니까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더 무너지면서 하락을 한다면요. 여기에 저항을 또 받으면서 더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30만원이 중요하다고 자꾸 노래 부르는 겁니다. 추세, 지지와 저항. 공부 좀 해보신 분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닥터K는 이 기업의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잘 안 하죠. 왜? 저는 기본적 분석에 치중하는 것보다 주가의 흐름에 초집중하는 일명 차티스트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련을, 셀트리온 물론 좋은 회사입니다. 미련을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끝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승 추세가 무너지면 축소해야 되는데 축소하지 않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요, 아무리 모멘텀이 있는 주식도 이렇게 추세가 끊기고 나면, 추세가 무너지고 나면요,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강력한 파워가 있거나 공매도도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좀 밀어버리고 싶어하는 애들한테는 이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추세가 무너지면요. 그죠? 기본적 분석의 맹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여러분들 그 분기나 실적이 좋으면 기본적 분석으로 봤으면 그 회사가 좋으니까 실적이 좋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는 거 부지기수입니다. 실적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에 선반영 됐다. 그럼 내려가면요? 내려가면 본전이고 그거 기준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참고로 할 수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오고 하는 거 여러 가지 뭐 코로나 그죠?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기존의 제품군들 승인 자꾸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받고 양호하게 가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있다 생각합니다만 주가는 그렇게 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점을 자꾸 낮추면서 약세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여기 구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60일 깨지는 30만원 깨지면 축소하라고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다시 한 번 더 셀트리온이 좋아지려면요. 여기 저항권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32만원대로 빨리 빠른 속도와 강력한 양봉으로 올라서야만 다시 추세 복귀 여기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렇지 못하고 비실비실 되면 상승 추세 전환된다. 전환 초입이다. 완전 끝난 거 아니에요. 완전 끝난 거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28만원대 지지도 있고요. 여기가 채널 하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 시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강하게 반등 나와야 되는데 반등 못하고 여기 또 상단에 저항을 받으면서 비실비실 되다가 만약에 푹 빠지면 훨씬 좋아지지 않는 상황으로 간다. 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아지는 상황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 빠르고도 강한 상승 추세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푹푹 깨면서 음봉이 크게 나온다든지 조정의 폭이 커지면 당분간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라고 셀트리온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다섯 개 종목 셀트리온 삼전 하이닉스까지 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하락 추세 돌려냈고 여기 임금부터 중장기 가능하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위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강하게 랠리할 때 별로 간 게 없습니다. 현재 5만원과 대략 5만 2천원과 6만원 사이에 박스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마구마구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야간 선물이 지금 개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를 컨트롤하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활용하면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6개월 더 연장됐어요. 요즘 하방에 대한 베팅 내지는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당분간 큰폭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박스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5만 2천원만 훼손하지 않으면 크게 우려할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 박스권 전략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상승해서 6만원 인근 오면 여지없이 밀리거든요. 여기 뭐 저항 자꾸 받고 있죠. 6만원 인근 가면 적당히 비중 축소하시고요. 또 적당히 내려오면 한 5만 5천원권으로 내려오면 또 적당히 사놓고 그렇게 박스권 매매 하면서 중장기로는 별로 무리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혼자서 두드려 맞았어요. 그죠? 혼자서 두드려 맞았습니다. 여기서도 매수 의견 드렸는데요. 낙폭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시총 2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올라간 게 없고, 먼저, 큰 폭의 하락을 받았습니다. 가져왔습니다. 반도체 D램 가격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 일주일 만에 보름 만에 D램 가격이 확확 변합니까? 조금 변동이 있다고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나 큰 의미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시장 컨트롤을 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적극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활용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7만원만 훼손하지 않으면 중장기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반등해도 큰 폭으로 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8만 3천원과 8만 5천원을 단기 고점으로 생각하시고 저항권에서 적당히 줄이시고 또좀 조정받으면 다시 매수. 중요 포인트는 8만원 이탈하면 별로 좋지 않았는데 8만원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체크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 전일 큰 폭으로 흔들리다가 결국 조금 땡기면서 낙폭 축소하면서 끝냈습니다만 주요 기술주들이 차익 실현 물량 압박 상당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중요한 권역에서 전일 큰폭 하락 이후에 미국 대비해서 그래도 좀 끌어당기면서 마무리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권역입니다. 추가로 반등 강하게 나오는지 반드시 체크하시고 신규 매수는 가능한 한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되기 전까지 관망을 좀더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공유 좀 해주시고요. 광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